두 당장께서 입장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대박 대박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유일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네 자유한국당 당기와 제주도당 당기가 입장하여 큰 대표 당대표님께 자 여러분 네 여러분의 오늘의 필승이 6월 13일날 승리로 맞이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존 연일 북한에서 북한 노동당이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온갖 욕설을 섞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민중당과 또 민주당이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겁이 나긴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만약 내 말이 효과가 없다면 북에서도 비난할 이유 없고 남에서도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자기들이 선거를 앞두고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양대 슬로건으로 국민들 앞에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소개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중앙권력이 넘어갔는데 지방권력까지 넘겨주게 되면 나라를 통째로 저들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주도에 와서 발표하는 슬로건이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기업도 지금 어렵습니다. 중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 자영업 지금 파산하기 일보 직전. 청년 실업 사상 최악입니다. 모든 민생이 지금 파탄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 정치쇼로만 이걸 덮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지난 2000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사흘 앞두고 DJ가 남북정상회담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이 들끓었죠. 해방 이후 처음 있는 남북정상회담이니까. 사흘 뒤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나라당은 공천파동으로 민국당이 창당돼서 영남의 거물들은 전부 탈당해서 민국당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이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다고 발표하고 우리가 참패하는 줄 알았어요.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끝내고 보니까 우리가 대승했습니다.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2004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탄핵 주도를 그 당시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탄핵 역풍으로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영남 지역에도 전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괴멸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참패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동대문 을지역 강북이었는데 거기에는 내일 모레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오늘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제가 14%, 민주당은 58%라고 발표를 했어요.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10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하고는 달리 비교적 응답률도 높았고 조사가 정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내 기억에 14대 58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가지 말고 집에 가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게 진짜인 줄 믿고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안 했어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하려고 선거운동 하러 나가냐. 선거운동 13일인가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집에만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구당 사무실로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밖에 못 나가고 탄핵 역풍으로 그냥 집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바둑만 뒀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동네에서 왜 우리 위원장은 선거운동 안 나오냐고 항의가 빗발처럼 와서 그 6일 동안 선거도 선거운동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끝났어요.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8% 지는 거로 발표가 됐어요. 방송 3사에서. 그래서 내가 출구조사 나오는 거 딱 보고 바로 집에 가서 이제는 떨어졌으니까 정치 정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8시 40분 되니까 우리 당직자들이 우리 집으로 쫓아와가지고 이기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뭔 소리냐. 서울에서 8% 차이는 그거는 참패입니다. 강북에서. 강북은 1000표, 2000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 40분 조금 넘어서 9시 되니까 사무실에 나가니까 부재자 투표를 까지 않고 내가 이겼다 이게. 부재자 투표에서 표가 한 표만 안 나더라도 내가 이겼다 이게. 그래서 뭔 그런 일이 있냐. 그게 까보니까 내가 이겼어요. 그럼 14일 사이에 여론이 바뀐다고 봅니까? 그 여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숨은 민심이 있었던 거예요. 숨은 민심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고 뭐고 그 숨은 민심을 못 본 거예요. 지금은 여론조작 시대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하는 거 봤죠? 이 사람들 통해 전부 여론조작 시대입니다.
전쪽 사람들이 전부 여론조작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시중의 여론조사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민심입니다. 민심. 과연 민심이 통째로 지방권력도 넘겨주고 통째로 경제도 포기할 것인가? 어차피 모든 것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덮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생입니다. 민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생활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다가 절반이 넘습니다. 좋아졌다는 불과 1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찍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민주당을 찍는다면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생입니다. 내 연금이 좋아졌느냐? 내 연금이 나아질 기미가 있느냐? 앞으로 이 당을 계속 지지해서 내 아들이 취직되겠느냐? 그게 전망이 안 보인다면 민주당 못 찍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선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2007년도 10월에 대선 앞두고 대선판 한 뒤집어 보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DMZ들을 걸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 TV들이 다 그걸 생중계했습니다. 남북 정치 쇼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의 대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참패했어요.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남북 문제는 14%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민생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가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는 당원이 4만이고 그 외 당원들을 합치면 6만이라고 합니다. 칩토끼만 제대로 잡으면 이 되는 선거입니다. 여기에 52만 유권자에 60%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30만 표가 총투표자입니다. 우리 6만 당원이 있다고 합니다. 6만 당원이 부인하고 자식하고 지방끼리만 투표를 해줘도 모두 나가서 투표를 해줘도 18만 표입니다. 그거 우리 당원만 제대로 결속하고 투표장 가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예요. 3자구도로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여론조사 지표보고 우리 후보가 뭐 10%도 안 나온다 뭐 그래가지고 도저히 될 가만 없다 천만에 선거는 그런 여론조사 응답률을 한번 보십시오. 4, 5% 안 될 겁니다. 4, 5%라는 게 뭐냐. 100명 중에 4사람, 5사람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람 다섯 사람 응답이 그게 전부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 그 죄당들이야. 그거 믿고 선거 포기했다가 내가 2000년도 2004년도 탄핵 때 그거 믿고 내 선거 포기를 했는데 깨어보니까 내가 이겨도 수월하게 이겨버렸어. 그 사이에 십몇칠 사이에 여론이 바뀐 게 아닙니다. 조사가 엉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선거대책은 내가 김방훈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당원들만 결속해봐라. 가족들 하다못해 이웃집 한 사람만 데리고 나오는 그런 투표자로 나오는 그런 선거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보내느냐. 투표장에 안 갈 때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김방훈 위원장한테 지난 1년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주도민들한테 물어봐. 지난 4년간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바꿔야죠. 그게 민주주의고 선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선거를 절망하지 말고 당원들이 전부 결속을 하고 한마음이 돼서 여기 계신 후보들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그렇게 밀어주면 희망이 있다.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지역마다 하는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정치 23년 하면서 숱한 선거를 치러봤어. 대선도 많이 치러봤고 지방선거도 치러봤고 총선도 치러봤어. 언제나 악조건하에서 해봤습니다. 내 기억에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그해 총선할 때 유일하게 내가 수월하게 선거를 치러봤어요. 그때는 유세도 안 하고 유세장에 가서 노래 다섯 곡 부르고 딱 선거 유세 끝내고 그래도 내가 60% 가까이 득표하는 압승을 거둔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2008년도 총선 외에는 선거 수월하게 치러본 일이 나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거는 결국 우리 편을 어떻게 하면 투표장에 많이 가게 하느냐 그게 선거의 관건이고 또 투표장에 갈 때 자식 각시 또 옆집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있으면 그 선거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당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제주도에는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거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후보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이번 선거가 삼자구도에서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꾼
구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 기업도 해외 탈출만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은 정교조, 민주노총, 주사파, 참여연대 네 세력이 연대한 정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해외로 탈출합니다. 중소상공인들 파산일보 직전 내가 김해에 갔을 때 중소기업 대표들이 15명을 조치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문을 닫자마자 딱 하는 첫 말이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사업을 못하겠대요. 자, 자영업 급속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파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자영업자들이 민주당 지지가 우리 당의 4배 됐어요. 지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도 많이 뒤집어졌어요.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의 700만입니다. 700만의 각시하고 아들하고 합쳐보세요. 2천만이 넘습니다.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처럼 많은 이 경제구조가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나는 아니라고. 청년 일자리 사상 최악이야. 일자리 정부 만들어서 상황관을 청와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설치된 상황관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이 정권 들어왔어. 청년 일자리 지금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요. 왜 일자리가 없냐? 기업 억제, 경제 죽이고 좌파 경제 정책, 나라 전체가 몰락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어디서입니까?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들이군요. 전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물가 폭등, 지금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주부들이 장바구니가 보니까 겁이 납니다. 또 세금 폭탄, 이제 세금 많이 나올 거예요. 폭탄으로. 왜?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북에 퍼줄 것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내용 중에서 북에 지원해야 될 금액을 전문기관마다 다릅니다만 270조나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에 불과합니다.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북에 퍼주려고 하는 정부입니다. 북의 경제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경제부터 살리고 북을 돌봐주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력이 있으면 돌봐주는 거예요. 가장이 내 집부터 챙겨야지. 내 집은 내팽개치고 이웃집 강도만 챙기겠다. 그건 가장의 자세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용들이 있는데 나 민주당이 압승한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70%다? 나는 그 믿지 않습니다. 전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네? 여론조사도 조작해서 다 해가고 발표를 하고 방송은 하루 종일 독일에 괴벨스처럼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이 독일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가 주장하던 선전상, 독일 선전상. 그 정권이다 이거야. 근데 과연 선거 한번 해보자. 진짜 민심이 그러냐? 그래서 제주도 선거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존 당원들, 가족들,
옆집 사람 한 사람씩만 챙겨서 투표장에 가게 하면 이기는 선거다.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당원, 가족,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옆집 사람 한 사람씩만 김밥을 찍고 도의원 우리 후보들 찍어주면 제주도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말로 제주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아니고 무소속 나온 사람한테 그 표가 본들 그 절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은 우리 당으로 전부 결집을 해 주셔야지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이 당 저 당 눈치 보면서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표를 꼭 주지 마시고 우리 당 김방운에게 줘서 제주도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에서 승리를 갈 수 있도록 김한영 최고 말씀해 주신 홍준표 당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도당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오늘 어버이날이고 행사가 아주 겹치고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모시는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오셨네요. 뭐 뒤에 서 계신 분이 더 많으시고 아마 어버이날 행사 끝나고 지금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당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지금 조목조목 우리 제주도 도민 그리고 우리 김방훈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님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말씀 들으셨죠? 네. 이제 행동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용기를 가지시고 좌우우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승리다 그런 신념을 갖고 총 매진해 주실 것을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부탁과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제가 저 충청도 홍성 예산인데 그쪽 분들이 양반이라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10분 있어야 박수칩니다. 제주도는 감도 못 잡는 거 보니까 또 덩 더 느린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저 농어촌공사 사장을 여기서 몇 년 했는데, 여기 자주 왔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은, 논은 지금 한 2.5% 되고 나머지 밭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습지기 때문에 물이 고이질 않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여기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지금 밭 기반 조성 90% 된 거는 제가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제 측면을 보더라도 이번에 표를 많이 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지럽고 그리고 질서 그리고 가는 방향 아무도 지금 모르고 청와대하고 김정은이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는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엉망입니다. 일자리가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없어갖고 그 발버둥을 치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16.4% 올려놓으니까 자영업자 다 지금
문 닫게 생겼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종업원들을 타산이 안 맞는데 종업원을 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앙당에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미자원이나 이발소 좀 큰 곳 두 명, 세 명 종업원들 뒀던 사람들 다 지금 종업원 두지 않고 부부가 하거나 또 몇 달 해보니까 부부도 지쳐 못 오니까 혼자 하다가 결국 문 닫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껏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받아야지 일률적으로 전부 195만 원 이상 주려고 보니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 종업원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전부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제 상황.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속히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불안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법과 제도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도덕과 예의 아닙니까? 도덕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신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 가장 가까운 정치 앞으로 지도자가 충청남도의 안희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비서 데리고 못 쓸 짓 해가지고 이 도덕성으로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그게 법보다 무서운 도덕이에요.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도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은 재판해가지고 뭐 형도 받고 뭐 이러지면은 도덕은 한 번 가면은 불능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신께나 쓰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 요번에 7세들 미투에 다 걸린 거 아시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1년의 지금의 결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남북 문제 잘했다고 그러는데 남북 문제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평창올림픽 어땠습니까? 선수는 5명 왔는데 거기 홍보 선전단 300명이 왔잖아요. 그거 먹는 거, 자는 거, 교통비 다 우리가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 5명에 300명이 와서 야 저게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의아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드렁크의 그 댓글 부대가 이걸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처럼 막 댓글을 써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했는데 이번 사건을 취재해 보니까 이거를 민주당에 속해 있는 김경수와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댓글을 달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6월 13일 이 선거에서 안보 구걸하고 경제 파탄하고 그리고 사회 불안하게 만드는 이 정부의 심판을 바로 제주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여러분들이 직간접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이 난세에 험난한 자갈밭을 하나하나 굴러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가야 할 한국당을 앞장서서 문재인이와 맞서고 김정은이와 맞서고 이렇게 용기 있고 대담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네? 아, 그럼 박수 좀 치세요. 이렇게 용기 있게 이분께서 천고풍상을 겪었는데 누가 욕하고 누가 싫어하고 그거 모르겠습니까? 당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잘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한국당도 전부가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 박수 쳐줍니까? 그럼 우리 한국당 존재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저러면 경제를 해야지.
뒷다리나 잡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정당은 우두머리서부터 밑에까지 좋든 나쁘든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과 화합을 해야만이 이 우막지근 문재인 정권을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홍준표 대표는 여러분들 프로레슬링의 김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일, 박치기와 이 그분보다 더 체력이 센 분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요거지, 남한에서 좌파가 요거지. 그래도 까딱 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참 맷집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남북회담에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것이 쇼다 이렇게 하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1차가 김대중 대통령과 2차가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남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큰 틀에서 6번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007년 10월 2일 날부터 4일까지 첫 번째 한반도 평화 보장한다. 이제 전쟁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남북 비핵화 만들겠다. 핵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겠다. 이제 전쟁은 없다. 끝났다. 그 다음에 비핵화 핵 계획을 포기한다. 이렇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북한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왔느냐. 2002년 연평도 해전이 터졌습니다. 2005년 북한 핵 보유를 북한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그리고 2010년도 연평도 폭격, 2017년 사상 최대의 핵실험을 단행해서 수소폭탄 실험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이런 약속을 했을 때도 우리 믿었고 박수치고 전쟁은 없고 평화 온다고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일곱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거 약속해놓고 하나도 약속 안 지킨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또 여기 대표님도 항상 공석에서 얘기를 하시면은 남북정상회담 잘 되길 우리 기원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다든지 김정은이 생각과 문재인 생각이 달랐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정상회담 끝나면은 정상적이라면은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잘 다듬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를 했어야 돼요. 우리 둘이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껏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어제 제가 YTN에 나가서 그 프로그램에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공개 안 하냐? 공개 안 하고 청와대하고 김정일만 둘이 알고 자기를 나면 찔끔찔끔 하나씩 꺼내서 폭탄 선언을 해서 국민들을 우롱을 하고 현혹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잘못한 문재인 정부를 전부 이걸로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수작 아닙니까? 여기 우리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제일 큰 틀에서 나는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국민한테 둘이 회담에서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
한반도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은 핵 폐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한술 더 떠서 한반도 평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안 맞는 거죠. 지금 내용이. 일방적인 문재인 대통령인 얘기만 듣고 우리 국민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 연일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저 원산에서 강원도 있는 철도 연결하겠다. 또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겠다. 또 금강산 관광 또 농업과 산업 현대화시켜주겠다. 이거 북한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굴욕이고 이것이 아부하는 이런 외교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동의하겠습니까? 이거를 6월 13일 날 우리는 심판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의 기록을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공개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바로 화이트헌에서 대담하는데 아이 홍 의원님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원래 인터넷을 그럼 우리 국민 중에 한 7,800만이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이나 산골이나 바쁜 이러시는 분들 인터넷 못 보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럼 그분들에게는 알 권리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서 무슨 국민 동의를 바라든가 자기들 혼자 몇몇 사람들이 짜부치는 고스톱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대표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북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풍선에 바람 빠지듯 이제 실체가 나올 겁니다. 예의주시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살기 위한 경제 문제와 사회 안보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직결된 것인데 그게 내 스스로 안 되면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펴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우리 제주도의 김방운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우리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능력과 그리고 자질 그리고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평가를 받고 오늘 후보가 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꼭 6월 13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마음 한 뜻으로는 오늘 그 하늘길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그 비행기 안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내외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제주 필승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과 당지도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저와 함께 해주시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그 열렬 그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본 기고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전 상원의원인 그 존 맥케인이 겸손하지 못한 정권을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실이 현실을 꼬집는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해치는 그런 헌법 개정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고 무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감성적인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지루하게 이어져 오는 적폐 청산 그리고 불현듯 시작한 남북대화 섣부른 평화통일 이런 감성적인 언어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고 군사 붕괴선을 넘어가는 그런 류의 퍼포먼스에 취해서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그런 무서운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오만한 정권에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다수의 조용한 국민들은 높은 정치의식 수준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상식적인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에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은 결국에는 겸손하지 못한 저 오만한 정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선거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보다 많은 우리 후보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 부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후보들은 정말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고 지역의 일꾼으로 손색이 없는 후보들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과 정말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윌슨 지방선거를 당당하고 비겁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 35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와 함께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준비해서 6.13 지방선거라는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주셨는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 홍문표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효산 비서실장님, 전희경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속였던 놈이 또 속이고 속았던 놈이 또 속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당 속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과반이 어렵다고 하고 정말 나아졌다는 프로수는 10%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자, 정말 소상공인 54%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구호를 새롭게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쓴 게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써놨습니다. 지금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금방 금년 말 내년이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우리 함께해서 우리 제주도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하면서 5가지 주요 정책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 밖뜬 얘기고 해서 여기 함께 해주시는 도의원 출마하시고 계신 후보님들이 공약사항 낱낱이 검토를 하고 함께 수기해서 이러한 공약 사항들이 그 해당 지역의 도민들과 유권자들이 공감을 하고 그 공감 속에서 필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정말로 지역마다 시간이 없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짤막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우리 확실히 필승을 하는 보답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확신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필승하여 저희 방송장의 인사를